그리고 김병호 선수가 잘 치는 배치예요. 네, 뒤돌려 치기를 시원시원하게 앞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공을 치는 공. 뒤돌리기 득점 성공. 자, 곧바로 균형을 맞추는 김병호 선수입니다. 뭐 역시나 이 배치에서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었고요. 침착하게 이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득점된 이후에 배치 상황이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이에요. 네. 타이밍을 잘 빼고 가야 되고요. 아, 일족구를 먼저 보내놓고. 네. 교차되면서. 네, 아, 플레이 너무 좋아요. 연속 득점. 동시에 리드를 가져가는 김병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일족구를 먼저 크게 보내놓고 갈때 내공이 네. 조금이라도 느리면 키스 타임이 나오거든요. 아, 네. 네, 일족구가 너무 강한 타격을 먹어도 키스 타임이 나오고요. 아주 부드러운 느낌으로 잘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닝부터 순항을 예고하고 있는 김병호 선수고요. 앞돌리기 짧게 아 좋아요. 성공. 스트롱 느낌도 그렇고 템포도 그렇고 자신감이 지금 넘칩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뭔가 이 부드럽고 물론 긴장이 되겠습니다만 네. 긴장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요. 아니겠죠? 뒤돌려치기가 이 공도 살짝의 타이밍을 바꿔놔야 되는 공이고요. 자, 부드럽게 뒤돌리기. 네, 좋아요. 다가서면서 득점. 자, 득점은 잘 됐는데 이적구가 내 공을 붙여놓고 이적구는 먼저 나가는 그런 형태로 그렇네요. 맞아서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어요. 오른쪽 공간부터 노려봤던 김병호 선수의 뒤돌리기. 아, 이렇게 이적구가 좀 왼쪽으로 좀 빠져나갔는데요. 네, 좋지 않죠. 예. 어떤 선택을 할지. 4연속 득점 김병호 선수입니다. 아, 대전을 대회전. 짧게 공략했어요. 네. 맞고 떨어지는데요. 아, 이 공도 힘 조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5연속 득점. 5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배치 대전 정말 부담스러운 각도거든요. 네. 너무 잘 쳤습니다. 단쿠션 맞고 리버스 핸드까지. 아, 정말 잘친 공이고요. 그리고 다음 배치를 비껴치기를 짧게 구사하는 공인데 이적구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죠. 분위기를 타고 있는 김병호 선수인데요. 아, 자신 득점, 있게. 득점. 아, 오늘 김병호 선수 초반서부터 지금 1이닝이죠. 네, 네.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병호 선수에 대한 잠깐의 얘기를 해보자면 네.